오늘 장 출발 직전에 살펴볼 뉴스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코프로의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올 초 코스닥 시장의 우상향을 이끌었던 2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가 FTSE 러셀이 관리하는 환경기술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70만 원 가까이 반등을 해준 상황에서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도 현재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변경사항은 16일 장 마감 이후 반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16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9일부터 적용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ET50과 ET100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50대 그리고 100대 기업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지수에 편입되려면 전체 비즈니스의 50% 이상이 재생이나 대체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또 수자원 인프라 등 환경 시장에서 창출해야 되는 게 기본 조건입니다. 인데요. 일반적으로 특정 종목이 새로운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은 이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자본 유입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해당 소식으로 에코프로 장중에 다시 한번 반짝일 수 있을지 분위기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대차 관련주들의 소식입니다. 최근 현대차가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수상과 만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역시나 IRA 대응 차원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북미산의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캐나다의 BC주 같은 경우는 니켈과 희토류, 흑연, 망간 등 10대 전략 핵심 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차는 앞으로 BC주에서 광물 확보를 모색할 것이다 라고 업계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IRA 기준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북미산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북미 배터리 공장 수요와 관련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만남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전해지는 소식들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란드 신공항 관련주들의 움직임 오늘 나올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 수준은 물론이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8천억 원 가까운 지분 투자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비 회수 방안에도 현재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신공항 사업은 기존 관문인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넘어서는 중동부 유럽 최대 규모의 공항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공항 사업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는 특수 목적법인인 CPK를 설립했고요. 전체 사업의 40%가 자기 자본 그리고 60%는 차입해서 조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중 인천공항국제공항은 전략적 투자자로 지분 12.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또 인천공항공사가 현재 폴란드 신공항 산업의 운영 파트너사의 선정 입찰 참여 중이기 때문에 선정 여부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소식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한편 폴란드 신공항사는 지난해 철도망 사업과 관련해서 국내 기업인 도하 엔지니어링 그리고 철도공단 컨소시엄을 포함해서 20개 업체와 현재 기본 계약을 맺은 상황인데요. 해당 소식으로 오늘 장중에 변동성 나와줄지 개별주들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일염 관련주들 지난주 그리고 어제서도 장중 변동성이 있었고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일제히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천일염 생산량과 관련된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리스크도 부각이 되면서 연일 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반류 설비 시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천일염의 가격이 더 치솟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관련주들의 움직임 일제히 나왔습니다. 인상가는 어제 상한가를 가졌고 신성홀딩스가 20%, 대상홀딩스도 12% 장중 변동성을 보여줬는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신성홀딩스가 시간의 상한가를 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신성홀딩스는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장 출발 이후에도 변동성 나올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이은주였습니다.